해줘.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 빨간 모자는 해가 뜨자마자 안녕, 난 나영이야. 오늘은 선생님께서 빨간 모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빨간 모자 이야기 끝. 자, 여러분 빨간 모자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빨간 모자 이야기로 재미있는 동극을 해볼 거예요. 그럼 빨간 모자는 누가 해요?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뽑은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울거나 뗐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뽑는 거예요. 내가 빨간 모자 하고 싶다.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제발. 나는 늑대. 난 사냥꾼. 난 빨간 모자. 너가 빨간 모자야? 어울린다. 나영아, 넌 뭐야? 자, 친구들 이제 자기가 무슨 역할인지 다 알았어요? 네. 빨간 모자는 누구예요? 저요. 늑대는? 저요. 사냥꾼은? 저요. 나무는? 저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볼까? 네. 자, 나연이랑 상민이 조금만 뒤로 가자. 승우랑 수정이도 조금만 뒤로. 자, 나연이 나무니까 조금 많이 뒤로 가도 될 것 같아. 자, 가만 서 있고. 자, 자, 빨간 모자가 등장을 하는데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할머니 댁이야. 그래? 할머니 댁이 어딘데?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제 내 차례야. 난 시시한 나무야. 와, 꽃이 예쁘다. 이제 나무가 빨간 모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빨간 모자, 엄마가 한눈 팔지 말랬잖아. 빨리 할머니 댁으로 가. 빨리 할머니 댁으로 가. 아차, 알았어. 잘했어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사냥꾼. 나무는 벌써 끝났어. 이게 뭐야? 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 하고 싶은데. 봉구 봐봐, 나 정말 속상해. 내가 빨간 모자 하고 싶은데. 맞아, 빨간 모자는 나영이가 딱인데. 그치, 나 빨간 모자 대사도 다 외웠어. 정말? 한번 해봐, 나영아. 우와, 꽃이 예쁘다. 나무. 빨간 모자, 엄마가 한눈 팔지 말랬잖아. 빨리 할머니 댁으로 가. 아참, 알았어. 우와, 정말 나영이 빨간 모자 대사 다 외웠네. 잘하지? 나 빨간 모자 대사 이거 말고도 많이 알아. 우와, 나영아, 선생님한테 네가 빨간 모자 하겠다고 해봐. 대사도 다 외웠다고. 그건 안 되지. 제비뽑기로 뽑았으면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했잖아. 그런가? 그런데 나영아, 주인공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무, 늑대, 사냥꾼, 할머니.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없다고 생각해 봐봐. 저요. 동극은 엉망이로 할 거야.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나영아, 나무 역할 열심히 해 봐봐. 알았지? 나영이, 파이팅! 와, 진짜 책 속에 나오는 빨간 모자 같아. 맞아, 수정이는 너무 크잖아. 친구들, 우리 이제
이제 빨간 모자 동극 연습해볼까요? 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나영이 왜? 배가 아파요. 나영이 배 많이 아파? 아니요, 조금요. 그럼 나영이 저쪽 가서 쉬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빨간 모자랑 할머니부터 해보자. 네. 사실은 배가 아픈 게 아니야. 하기 싫은 거야. 나도 예쁜 옷 입고 주인공 하고 싶어. 이번에는 빨간 모자가 숲으로 가는 장면 해볼 거예요. 빨간 모자랑 나무 우리 지금 나이가 할 수 없으니까 승호가 도와줄까? 네. 와, 꽃이 예쁘다. 빨간 모자, 엄마가 빨리 가랬잖아. 어? 그거 아닌데? 엄마가 한눈 팔지 말랬잖아. 이래야지. 괜찮아. 우리 빨간 모자부터 다시 해보자. 네. 와, 꽃이 예쁘다. 빨간 모자, 엄마가 한눈 팔지 말랬잖아. 뭐해? 빨리 가. 이것도 해야지. 너무 어렵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나영이는 잘하는데. 맞아, 나영이는 대사 다 외우는데. 그래, 그럼 나무 선생님이 할게. 내가 없으니까 나무에 사람이 없네. 주인공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무, 늑대, 사냥꾼, 할머니.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동극은 엉망이 될 거야. 소리를... 선생님, 저 이제 배 안 아파요. 그래? 잘 됐다. 우와, 나영이 왔다. 그러면 우리 빨간 모자랑 나무 만나는 거 다시 해볼까? 네. 우와, 꽃이 예쁘다. 빨간 모자, 엄마가 한눈 팔지 말랬잖아. 빨리 할머니 댁으로 가. 아찬, 알았어. 조심해. 와, 역시 나영이가 잘하네. 조심해,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내가 만든 거야. 조심해, 이거 들어가니까 훨씬 좋은데? 나영이 최고. 짠. 나영이가 잘하네. 보니까 나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야. 어려움에 빠진 빨간 모자를 도와주잖아. 사냥꾼이랑 늑대도 꼭 필요해. 엄마랑 할머니도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야. 친구들아, 우리 더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동국을 보여주자. 모두 화이팅! 화이팅!